드디어 마주한 톨루카산의 정상. 1년 내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산 능선에 걸쳐 있고 화산이 분출하면서 생긴 두 개의 칼데라호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늑한 햇볕이 내리쬐는 태양의 호수와 그 옆 그늘이 내려져 있는 달의 호수. 그래서 태양과 달의 호수라고 불리나 봅니다. 진짜 멋있다, 세상에.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말이 안 나오네. 이러도 되는 거예요? 아, 어쩜. 이 햇빛이랑. 호수에 햇빛 비치는 거 봐. 와. 그리고선 지금 저 산 줄기에서 보이시죠? 그 햇빛이 떨어지는 거랑 약간 그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 같은 그 줄기 같은 게 보이죠. 와, 완전. 아니, 정말 하늘에서 지금 빛이 보여요? 아, 좀 전에는 아까 이렇게만 하나만 왔는데 지금 줄기가 빛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약간 커튼 같아요. 빛이. 여기가 달의 호수고 우측이 태양의 호수래요. 왜 그렇지? 아, 그렇게 불러요? 네. 약간 이 멕시코 사람들은 달과 태양을 확실히 신성시하는 게 딱 느껴지네요. 그쵸, 어제 신전도 태양의 신전, 달의 신전이었으니까. 아, 진짜. 그 태양의 호수는 태양이 비치고 있고. 맞아요. 달의 호수는 약간 달은 약간 조용하고 어둡다는 그 맞아요. 느낌을 확 지금 여기는 빛이 안 비치고 있잖아요. 고요하고. 와. 저기까지 내려가 보고 싶은데. 우리 한번 내려가 봐요. 아, 그럴 엄두는 또 안 나네요. 내려가는 건 좋은데 올라와야 돼서. 네.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 와, 누가 저기다가 사랑의 메시지를 써놨어요. 재우가 누구니? 재우가 누구니? 먼저 다녀간 한국인이 있었나 봐요. 사랑의 메시지를 따라 호숫가로 내려가 봤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었지. 저도요. 저도요. 톨루카 내려가면 마지막 남은 소주 누리면 이렇게. 클래식이에요? 네? 아, 미안해. 클래식은 그게 마지막이었어. 프레쉬에 프레쉬. 여기 우리밖에 없어. 진짜 우리밖에 없는 느낌. 아까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 나왔던 그 영화 뭐지? 프레데터요? 아니요, 옛날 영화. 토탈리콜. 토탈리콜. 아, 그거 같지 않아요? 맞죠. 토탈리콜. 배경이 화성이니까. 네. 거기 같아, 약간 그 느낌이야. 황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저런 가파른 저런. 부서진. 그런 느낌. 아. 빨리인데. 토탈리콜이 아마 90년대 초에 나온 영화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봐도 그건 재밌어요. 진짜로 재방송 해주거든요. 갈까? 와, 그거는 정말 잘 만든 영화. 거의 다 와가. 오, 다 와간다. 다행이다. 와, 진짜. 와, 내가 화산에 한마디로 백두산 천지를 맞아요. 천지에 손을 담그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빠빠빠빠빠빠 쟤들은 뭔가 하겠다. 맞아, 눈이 쏟아 이상하지 않은 날씨가. 엄두가 나지 않았던 달의 호수. 얘기를 나누며 내려오니 어느새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가 화산이 분출됐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만년 전에 분출한 곳. 아,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올 수가 있었지? 와, 대박. 대박, 여기가. 화산이 분출, 물도 엄청 맑아요. 와, 신기해. 조개 같은 건 없나? 이거 물 만지면 막 손이 녹거나 그러진 않겠죠? 야. 아니야. 잠깐만.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우리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하나, 자, 둘, 셋. 빠르다. 한 바퀴 더.
배가 멍했어 지금. 아, 엄청 맑아요. 아니 저 멀리서도 멀리 있는 바닥에 돌까지 다 보여요. 여기 반영 보이세요? 저쪽 산이 여기 반영되는 거? 수영되는 거? 아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보이세요? 저렇게 저 풀들이 보이죠? 와 언니 여기 한번 서보세요. 무슨 느낌이냐면 네. 빠질 것 같은 느낌? 이 세상에 나만 있는 느낌? 네. 진짜 물 엄청 맑아. 아, 너무 좋다. 만년설이 녹으며 생긴 청정수. 그 물이 모이고 또 모여 만들어진 호수. 차요. 차요? 엄청 차. 해발 4,500m. 하늘과 맞닿은 곳에서 내어진 물. 그 원초적인 물과 대지가 있는 곳. 톨루카 산입니다.